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함께 보시죠. 우리 계속 3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늘 이날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정말 하늘이 캄캄해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신다고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은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듣고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이요. 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성경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 여러분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여러분 34절 35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보셔야 돼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그 본 것이 참이다. 진짜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뭘 어떻게 동참하냐니까요. 여러분이 뭐 찔리면 얼마나 찔리고 여러분이 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억제하고 절제한다고도 어떻게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다 여러분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그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고 하신 그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여러분 내 것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은 것을 여러분은 오늘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흘려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향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것에 대한 가장 귀한 보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금요일에 이다 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도 여러분, 내 심령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을 나는 아무것도 나는 증언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그거에 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동참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여 그리고 이 증언자는 참인 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록된 게 오늘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나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뭘 볼 것인가? 나는 오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무엇을 나는 보고 나는 그것을 참으로 이것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나는 증언할 그런 자가 나는 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아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와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무엇을 보았다고 나는 증언할 것인가?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나는 누렸다고 나는 이것이 진짜 참이야. 예수님 그 몸에 흘렀던 그 물과 창이 자국에서 나왔던 그 물과 피가 진짜 진짜 나를 위한 구속의 피였어. 나는 오늘 그것을 보았어. 나는 오늘 그걸 누렸어. 나는 진짜로 나는 이것을 난 가졌어. 나는 오늘 이것이 참이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돼야 된다고. 그래 떼드라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하는데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었어.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줄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진짜 이 육적인 피가 온몸에 다 쏟아지니까 목이 말라서 목마르신 그거와 영적인 그 목마름을 이 사람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29절 보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실 분이에요. 내 삶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진 거 나는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 주님이 입으로만 다 이루어졌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체를 여러분 다 그 치우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십자가에 내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4절 35절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 함께 보시죠. 시작. 여러분 창을 찌르니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여러분 피와 물이 다 나오더라. 여러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 이름받는 능력의 삶을 주님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런 대가까지 치르셨거든요. 그냥 말씀만 다 이루었다는 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루어 받을 수 있는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온몸에 있던 피와 물이에요.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하나도 주님의 이 값이 치러졌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치른 값보다는 작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붙들지 말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도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죄된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이루어져가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은 십자가만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셨던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룬받는 삶의 그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씻겨지는 게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든 걸 주님이 간절히 다 원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주님 오늘 내 눈이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걸 주님 아시고 우리로는 아무것도 어떤 거 하나도 내가 이룸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가진 것도 없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예수로 다 이루어지는 생애를 누리라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지는 생애를 가지라고 다 이루어지게 할 그 능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주님의 피값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가 주님의 피값보다 크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도 어떤 죄의 해결의 문제도 질병과 저주의 문제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어떤 시끄러운 문제도 시끄럽게 사납게 우리를 다투게 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보았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한 말이 35절 말씀이에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요한은 이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가시면서 그 값을 어떻게 치러주시는지 요한은 생생히 보았어요. 그리고 이 생생히 본 자가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이것을 생생히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다 알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것을 보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붙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은 어떤 것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자체가 모든 성경을 다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요한은 든든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 핏값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보았고, 그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치르신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나는 이걸 보았다. 나는 보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 증언이 하나도 거짓이 없고 참이고, 너희도 이것을 보고 너희도 나를 뜻처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그것을 보기를 너희도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은 보고 증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그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주님, 나도 이 일을 봐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의 그 피값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지 하나님 나도 증언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나도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주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 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읽는 자가 믿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저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대가였다. 저런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 주님이 보이시한다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려져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간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이번 전사는 너 이 고난 중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진짠지를 나는 보았어. 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나는 보았어. 나는 그걸 체험했어. 주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값을 주님이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나는 생생히 나는 들었어. 나는 이것이 참인 줄 아노라. 진짠 줄 아노라. 나는 이것을 증언한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수많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였구나. 주님이 우리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이렇게 우리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의 말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리가 그냥 오늘 기념하는 예배로 끝나지 마시라고요. 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증언할 거야. 이 요한이 나는 이것을 보고 나는 증언한다. 이 일을 본 자가 증언한다. 그리고 이 증언이 진짜 참이다. 그 요한이 고백했던 이 귀한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실은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이 본 걸 여러분도 보세요. 이 일을 본 자가 증언하니 이 증언이 참이다. 저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값을 치른 것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이 오늘 그 시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세요.